네, 내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갑니다. 네, 환자 단체들도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설 계획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빈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휴진에 들어갑니다. 중증 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하며 진료를 재조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증 환자를 1, 2차 병원으로 안내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증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진료 재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쉽사리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전면 휴진이 아닌 진료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휴진 첫날인 내일은 전주 대비 수술은 29%, 외래 진료는 17%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려대 의대와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줄줄이 휴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환자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내일 서울 보신각 앞에 모여 의사 집단 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병원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비율이 전체 8%도 못 미치는 가운데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복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수련 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서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